올림픽 전부터 대립각을 세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또다시 맞부딪혔습니다. 하루 전 문체부가 감사원에 체육회 감사를 청구했었죠. 그러자 이 체육회에서도 문체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. 오선민 기자입니다. 파리올림픽 귀국 당시 문체부가 마련한 환영 행사장은 텅 비었습니다. 혼란스런 선수들의 표정만 남았을 뿐입니다. 저희는 이제 축하해 주러 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. 문체부와 체육회는 체육단체장의 연임 제한, 예산 교부 방식 등 여러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. 국정 농단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단체들을 제압할 때 썼던 방식입니다. 이 직권남용입니다. 우리가 체육을 망가뜨리겠습니까?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쇄신을 내건 문체부는 하루 전 감사원에 체육회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. 부적절한 올림픽 참관단 구성, 코리아하우스의 부실한 운영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. 곧바로 체육회도 맞불을 놨습니다. 감사를 환영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문체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한 겁니다.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, 대한올림픽위원회 강제 분리 추진 등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. 갈등을 표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3기관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. 파리올림픽은 선수들의 빛나는 성과 못지않게 체육계에 들이운 짙은 그늘도 같이 돌아보게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잘잘못을 서로 따지겠다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. JTBC 오선민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세 번째 연임을 꿈꾸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해 제동을 걸었습니다. 이른바 셀프 심의를 통한 임기 연장이 문제가 있단 건데요. 체육회 정관에 임원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체육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스포츠 공정위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. 특히 현재 스포츠 공정위원 회장은 과거 이 회장의 특별 보좌역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내년 1월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한데 문체부의 제도 개선 권고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, 조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인촌 장관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축구협회 같으면 지금 협회장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이 개정안 승인 안 해주겠다고 하셨죠? 이미 저는 축구협회장 연임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허했습니다. 안 된다. 네. 예. 근데 그게 예외조항이 있거든요. 그거 가지고 지금 장관을 치려고. 공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면 정리하실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올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?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. 그 전에 공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공정을 저희들이 따로 따져보겠지만 따로 기회를 여기서 갖기로 돼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여야 의원들은 축구협회를 포함해 여러 체육단체들이 구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해병대 캠프를 소집한 대한체육회도 19세기 관행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. 선수들 의견 들어보고 있답니까?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거 보세요. 그러니까 그냥 선수 중심으로 사고를 안 해요. 그냥 임원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. 해병대 올림픽 앞두고 있는 선수를 다도 안 모았더만 절반 이상이 안 왔으니까. 올림픽 앞두고 가서 군대 가서 훈련하는 이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내놓고. 유인촌 장관도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장관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 제가 감독자시라니까, 그걸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. 이 체육회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, 종교단체 뭐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체육회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. 올바르게 하자는 거죠. 문체부는 체육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